우리 먼저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크게 영광을 돌립시다. 5월 넷째 주일 24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아침, 건강하고도 승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나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에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주님을 향하여 두 손 높이 들고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던, 오늘 이곳에 있던, 이웃의 채플에 있던 하나님, 은혜와 영광과 생명으로 함께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십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복음의 사명이 물러가지 않게 하소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 은혜 주시기를 위해, 취함받기를 위해, 소생되기를 위해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들이 온 지구를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할 때마다 하나님 빛과 손, 빛과 영광으로 그들을 물리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물리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지구촌에 들여준 이 바이러스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모두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하나님 소생케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주여,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간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취함과 소생함과 응답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분들 인사드리고 또 채플에 계신 분도 인사드리고 여기 계신 분도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감사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우리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보시면서 오늘도 평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늘도 평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생활에 접근한 지가 벌써 석 달째 아니 그 이상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 장악하시고 다스리시고 때가 되면 거둬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한국에 그 연애과학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웹에 게재된 18세부터 39세 남녀 19,773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조사했냐면 이성을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성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냐, 뭘 것 같아요? 남자들의 경우는요 응답자의 36.5%가 3분의 1이 넘죠 외모, 여자의 외모를 본다. 그 다음에 29.8%가 몸매를 본다. 취향. 그 다음에 21.7%가 그제서야 성격을 본다. 자, 그러면 이번엔 바꿀게요. 여성들은 어땠느냐? 응답자의 30.7%가 남자의 뭘 보았을 거예요? 외모를 본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신세대와 우리 세대가 다른 거예요. 외모를 본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28.2%가 남자의 몸매를 본다. 주요. 20.1%가 21.6%가 성격을 본다. 여러분들 남녀 똑같이요 1, 2, 3위가 항목이 같아요. 들으셨죠? 1위는 뭐라고요? 외모. 2위는 뭐예요? 몸매. 3번은 뭐예요? 성격. 근데 물론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 요 근자에 여러 설문조사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절 조사를 하던 한국에서는 1순위는 항상 외모더라고요. 외모가 대세입니다.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저는 갑자기 오늘 이 설문 그 내용을 보다가 결과를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옛날 얘기 같지만 한국의 오래전 가수 남진 씨. 남진 씨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마음이 고아야 고아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만약에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분들에게 좀 들이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저는 뭐 사람들의 관심 별로 그런 때가 지났기 때문에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보실까? 무엇을 최우선시 보실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속마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누가 볼세라 들킬세라 꽁꽁 싸매고 싸매둔 우리의 저 깊은 곳에 있는 나도 모를 것 같은 그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은 보신다.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느니라.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이렇게 나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요. 그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그 속마음을 제일 중요시 보신다.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을 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할 때마다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애매모호하다. 마음을 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마음이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의 어느 부분인지 마음의 아니 생각의 어떠함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그 속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 내놓을 하나님이 보실 속마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속마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우리는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함에 있어서 무슨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생각은 다 입장은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그 사랑들, 사랑의 표현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랑의 내용들은 다 달라요. 제각각입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는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드리는 사랑이 가장 괜찮을 거야, 오라 라는 마음들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제각기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속마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제대로 정확하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해답의 단서가 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가졌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죠. 본문에 보니까 6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6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오늘 방문하신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주님을 볼 때는 남은 마지막 이제 구속의 완성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때, 엄중한 때 주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다니를 방문하셨는데 누군가가 베다니를 방문하신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우리는 베다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묻는 즉시로 답이 나옵니다. 나사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나사로 집이 초청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6절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문둥병을 한센병을 앓았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끗한 받은 그 사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마운데 주님이 베다니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든 마음, 감사 마음과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잔치가 한창 익어갈 무렵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어떤 여인 하나가 등장하더니 가지고 나온 옥합에 아주 고가의 향유를 옥합에 담아가 나왔는데 그걸 깨더니 예수님 발에다가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3절 보니까 말씀하기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바로 그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마리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행동이죠. 마리아의 뜻밖의 출연과 뜻밖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나서더니 야 그것은 낭비다 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아니라고 7절에 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투기하라고 도리어 가룟 유다를 만류하시고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사건은요 언제 들어도 이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고 해프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상당한 암시성이 어떤 깊고 깊은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어요. 제가 앞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드리고 싶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사랑,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이 제각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고, 어떤 사랑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리아가 드렸던 이 향유 속에서 드러난 그 해답이 뭔가를 찾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왔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더 사랑할 건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이 어려운 때 기본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삶의 갈피마다 마음을 다하여가 짙게 배현한다.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삶의 갈피마다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그것이 진하게 배어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기준이고 내용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마리아가 오늘 주님께 향유를 드렸습니다. 쏟아부어서 발을 씻겼습니다. 자, 그녀가 드렸던 이 향유는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3절에 보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질문의 각도를 바꾸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 자신에게 있어서 그가 드렸던 이 향유가 어떤 의미로, 어떤 각오와 어떤 다짐과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까? 주님이 받으신 의미나 그가 드린 의미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이루어진 것인데 무엇일까요?
향기 좋은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렸다? 그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의 이 질문에 가룟유다가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에 보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르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가룟유다는 물질적 가치를 끄집어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당시 2000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건장한 장정 하나가 하루 열심히 내서 받는 노동자의 품사, 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에 거의 1년치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고가의 향수라는 거죠. 자, 이거를 지금 누가 가룟유다가 말합니다. 이것이 가치다. 이것이 의미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적 가치가 전부였을까요? 아닙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물질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물질적 가치 이상에 있는 것이요. 가치 이상인 것이죠. 그녀에게 그게 사실 모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 향유는 그녀에게는 다 같이 최상이요, 최선의 가치다. 최상의 가치고 최선의 가치다. 그것이 의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한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의 최대치를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물질적 가치를 넘어서서 그녀에게는 최상이고 최선입니다. 선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마리아가 평소에 주님을 향했던, 그리고 그날 그때 바로 주님을 향했던 그 여인의 마음의 흔적들, 마음의 살아온 궤적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무게가 뭐냐? 바로 그 향유라는 겁니다. 사랑의 무게가 향유였다. 그래서 주님이 그녀의 속마음, 그녀의 의도를 아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녀를 향한 칭찬 속에 더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 이 동일한 사건에 그때 주님이 하신 칭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만두어라. 누구에게? 지금 가룟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좋은 일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발견한 가치를 함축으로 말한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 좋다는 거 칼로스란 단어인데 헬라 말로 칼로스란 말은 아름답다는 말, 고귀하다, 노블이란 말입니다. 가장 가치 있다, 굿월드란 말입니다. 내면적 안에 있는 어떤 아름다운 선, 가장 귀한 선이 바깥으로 표시된 흔적을 이 칼로스라고 하는 겁니다. As our world sign of the inward good. 내 안에 있는 좋은 내면의 선이 밖으로 표출되는 그 증거가 좋은, 원래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을 말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구약적 표현으로는 마음을 다하랍니다. With our heart, with your heart, 당신의 마음 전부 다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 5절에 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고 성품이 어디 있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요, 바로 그 마음을 다하라는 가치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리아로부터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이 다하고라
다하고란 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 말은 콜이란 단어인데 이 콜이란 단어는 전적으로 in all이란 뜻입니다. 전적으로. 근데 이 전적으로 하는 이 콜이란 단어가 동사로 볼 때는 어디서 왔냐면 완성하다, 완벽하게 끝내다, 완성하다, 끝내다, 이룩하다라는 단어 카랄이라고 한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을 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카랄이라고 하는 완성하라는 단어가 어디서 했냐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날, 둘째 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일을 해놓고 나서 하신 단어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이루니라. 이 이루니라는 단어가 바로 콜에 해당하는, 카랄에 해당하는 단어란 말입니다. 자, 거슬러 내려와 보니까 이제 정돈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말에게 봤던 그 사랑, 그 속의 가치는 어떤 가치였냐면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정열과 모든 감정과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완성하듯이, 마음을 다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요, 이 마음을 다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거가,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쏟아부던 능력과 열정 그 그대로 배워서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하는 이 뜻이 이 여인에게는 향유 나드한 건이라고 하는 무게로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사심을 품고 끼어들어서 아, 그 300데나리온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들먹일 만한 그런 향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섞을 향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향유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녀의 모든 것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가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때때로, 저부터가 그럴 때가 많았어요. 사랑을 표현할 때 잘못 떠오른 것이 구호입니다. 사랑해, 뭐 사인하고 별짓을 다 해요. 몸짓, 발짓, 멋진 말, 립서비스. 근데 이거를 하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받아야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성경적인 더 깊은 차원의 사랑에서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 아니면 히브리 말 코리안 단어, 전적으로 한 단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열정, 그 느낌이 고스란히 담기지 않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사랑이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리는 분들은 마음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합니다. 단 1%도 내미하고 다 쏟아놓고 갑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어려운 작업들, 어려운 결단들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또 다른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역사처럼 하나님은 기쁘게 네 안에서 천지창조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 사랑 받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 다함이 없으면 어떤 고백도 그저 자기 위로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 좋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야, 그건 네 만족이야, 전혀 너 마음속에는 마음을 다하는 단어가 없잖아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때요, 그냥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저는 찔려서 드리는 겁니다. 철저하고 회개하고 드려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전하고 같이 나누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포괄적인 고백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포괄적인 고백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급한 사랑에 만족하지 말고 익숙해지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내 자신도 몰랐던 나의 영적인 실력과 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따갑습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아시잖아요? 그 송명희 시인이 지은 사랑하고 싶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라.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모든 것 다하여. 그 무엇보다 더, 그 누구보다 더, 더. 내 마음 뜨겁도록 타오르는 불길보다 더 뜨겁게. 그리하여, 그리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기까지 사랑하고 싶어라.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 이 시를 보다가 아, 오늘 이분이 내 설교를 알았나 보다. 내가 깨달은 그 느낌을, 깨달음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참 감사했어요. 오늘 이 마음을 다해러 가는 사랑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복음을 향해, 여러분 이웃들을 향해 점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이 내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씨가 뿌려지고 자라기 시작하면 이것이요 절단코 내 안에 머물지 않아요. 꼭 삶으로 뛰쳐나와요. 또다져 나와요. 삶의 인생의 갈피갈피마다 배어나와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있구나. 아멘 안 하시나요? 할 수 없어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 삶의 갈피마다 변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연출되거나 어떤 고의성이 섞이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내면에 차이성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겁니다. 삶의 갈피마다 변하는 이 사랑이 누구에게,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 보이더라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드렸던 향유에서도 보였고 향유를 가지고 그녀가 행동했던 행동에서도 보였어요. 어떤 행동일까요? 향유 갖고 자랑했나요? 깨더니 예수님 머리털에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씻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3절을 보니까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겠다. 예수님 말에 그 비싼 향유를, 그 모든 향유를 다 부은 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씻기는,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좀 어안이 벙벙했던 겁니다. 보세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의 관습은 발을 씻겨주는 자는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하인이나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죠.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는 이 장면이 그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나는 주님의 노예란 말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하인이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스러웠던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뭐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아닌 게 아닌 겁니까? 이게 옳은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 주여, 답을 드렸네.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 부르잖아요. 주인이란 뜻 아닙니까? 주인. 그 주인,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당연히 머리털로 발을 씻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부터가, 우리의 중심부터가 오늘 예수님만 이곳에 계시다면 나는 아름다운 교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전날에 열심히 파마하고 비싼 두려갖고 오셨다 하더라도 다 풀어가지고 주님 발 닦을 거라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사람만 아멘합니다. 나머지들은 그건 아까워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참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면, 내 마음이 다 모아지고 나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 상대방의 가장 더러운 것을 씻길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가장 더러운 발을 씻길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의 소설이 아니라 현실이 돼야 되고 될 수 있다. 그런 쉽지 않은 그녀의 행동의 이유는 또 말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그 장면이 모든 사람들에게 야 진짜 괜찮다, 괜찮은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목사다 하고 박수를 쳤을까요? 오늘도 그 세상이 그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상하게도요, 주님에 대한 진심이 드러나고 나면 세상에 대해 세상은요 그걸 그대로 안 봐요. 공격거리가 되는 거죠. 비난거리가 되는 거죠. 비난의 명물이 되는 거죠. 어긋장나는 마음, 어긋장 놀 궤변과 말도 안 되는 조롱거리가 쏟아질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 잘 믿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만 어긋장 놓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아는 이야기, 이 영적인 현상을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그날 옥합을 깨고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거 사람들이 이게 뭐야라고 비난할 거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그 일을 현실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갑자기 돈에 욕심이 생겨서 혼 싹 뒤에 갖다 놓고는 야 300데나를 갖다가 허망하게 이걸 낭비하고 있어?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일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어? 꿈도 야무져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는 그런 비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다하여를 막을 자가 있다 없다?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 콜과 칼로스에 완전히 내가 사로잡히고 완전히 의리를 잃고 나면 어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상상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아,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50%만 참으면 좋겠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아, 아멘 안 하시잖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갈수록 얼굴이 이글시잖아요. 참 부담스러워. 근데 마음을 다해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내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오늘 여러분 집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세상을요, 이 미친 세상을 점점 살맛나게 합니다. 여러분 요새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냥 뭐 살맛난다는 얘기는 한마디 못 들어봤어요. 이런 세상에 오늘 이 마음을 다해에 정말 영적인 주님의 보톡스 꼭 맞고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실제 예를. 한국에 나환자들, 한센병 환자들의 친구라고 서슴없이 불리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분이 아닙니다. 호주분입니다. 호주 선교사 제임스 노블 맥킨지. 이분의 한국 이름도 있습니다. 맥연시, 다 같이 맥연시. 아마 맥킨지를 아마 한국식으로 이렇게 맥연시로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맥연시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한국에 온 거는 1912년 일제 압박 때 조선 땅에 왔습니다. 1912년에 오셔서 1937년 모든 삶을 은퇴하기까지 27년 동안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그것도 일제의 압박에서 참
죽지 못해 살았던 식민지의 압박과 고통 속에 있는 그보다 더 저 밑바닥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아무도 돌볼 겨를도 없던 그때 이웃 땅에 스스로 와서 27년간을 그들을 보담고 닦아주고 그의 딸의 이야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어두운 조선 땅에 빛이 됐던, 그래서 우리는 그를 나병 환자의 아버지라 이렇게 지금도 한국 목회자들은 불러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었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조선 땅에 오게 된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어디선가부터 이미 그것은 예견된 일이고 시작이 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학교를 졸업한 이 매견 씨 선교사가 한국 오기 전에 첫 번째 선교지였던 그 뉴 헤브라다이스, 남태평양에 있는 뉴 헤브라다이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1894년 그 당시에는요, 이 오늘 말하면 이 뉴 헤브라다이스가 바누아투, 발음 힘들어요, 바누아투,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지금은. 이 바누아투요, 이 바누아투에 그가 가고자 했던 1894년 당시에는요 식인종들이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자원해서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1908년 12월 달에 이제 38밖에 안 된 아내가 열병으로 죽기까지 15년 동안을 그 미개한 족속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이 바누아투의 노구구라고 하는 동네에 노구구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15년 동안을 온 마음을 다 쏟아놨어요. 그래서 이 동네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역이 다 끝나간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 조선 땅에, 저 먼 조선 땅이라는 곳이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한센병 환자가 많다더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겨가야겠다고 아내가 죽은 후에 홀로 된 남은 선교사가 이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매개지 선교자가 떠나던 날, 바로 떠나던 그날, 그가 15년 동안 양육해서 예수의 사람 만들어 놓은 노구구 교인들이,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로 200파운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2만 불이 넘는 엄청난 돈을 매개지 선교사에게 조선 땅으로 가는 선교장으로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신종되었던 그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그 원주민들이 활을 만들고 칡을 팔아 모은 돈입니다. 활을 팔고 칡을 팔아서 모은 돈, 이 200파운드를 어마어마한 큰 돈을 매개지 선교사에게 주고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참 가슴이 벅차잖아요. 그들이 그 만드는 어마어마한 돈은 돈이 아닙니다. 마음이죠.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마음을 다하여서 쏟아놓은 선교사에 대한 또 다른 선교지로 가는 그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술래미로 줬던 이 노구구 교인들의 그 사랑이 결국은 조선 땅에 와서 오늘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한센병 환자들에게 빛이 되고 어루만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누군가의 다함을 하는 사랑은, 수많은 다함을 하는 사랑을 그 사랑으로 기쁘게 감염된 또 다른 마음을 다하여 성도를 낳고 그 성도는 선교사는 또 다른 성도를 낳는 은혜 역사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부분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사랑은요, 아주 굉장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확실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삶의 중심이, 다 같이 삶의 중심이 내게서 하나님으로
재편된다. Reorganize가 돼요. 이제까지 모든 삶의 주신이 납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나였습니다. 내 학문, 내 사업, 내 미래. 그런데 그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마음을 다하여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가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좀 혼란스러웠어요.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 사랑해. 뭐 했어?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한 번도 안 빠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다 같이 나 사랑에 빠졌어. 시작. 나 사랑에 빠졌어. 근데 정말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참 저도 옛날에 한번 우리 집사람에게 옛날에 했겠죠.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했겠죠. 근데 사랑에 빠졌다는 말이 자꾸 그 뉘앙스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켜요. 흡사 이렇게 들려요. 잘못 들리면 나는 사랑에 빠질 의도도 없었고 그런 감정도 아니었는데 아주 억울하게 저 여인이 아니면 저 남자가 파놓은 사랑이라고 하는 운동에 내가 빠져서 억지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됐어. 뭐 이런 느낌으로 오해가 불러일으켜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입니까? 그런 느낌으로 사랑에 빠졌으라고 고백하셨나요? 과거에? 아닙니다. 그건 정신 나간 사람 얘기죠. 정상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이라면 누구의 강요도 아닌 자신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고 손을 내밀었고 다가갔고 안았고 내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랑에 빠졌다는 표현을 쓰신다면 빠져진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기쁘게 빠졌어요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자원해서 기뻐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저한 반응이 뭐냐? 사랑에 빠지고 나면 내 자신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스타일이 말입니다. 바뀌더라. 내가 좋아하는 취향, 과거 내가 좋아 원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내 취향, 느낌, 비전, 뭐 그 모든 것들이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것으로 바뀌더라.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취향과 아내의 느낌과 아내의 비전과 아내의 언어와 아내의 그 모든 것으로 내가 바뀌어가더라. 아직 안 바뀌었다면, 아니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회개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결정과 기준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근데 이게요 영적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야 필요 없어요. 자기 주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꿈,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하나님이 원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닮아가요. 그 내가 자원하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게 돼. 뭔가 해주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막 해주고 싶죠? 막 해주고 싶어. 아까워야 안 아까워요? 아까우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그 복음송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근데 가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곡보다도 아버지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의 눈물 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머물기를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주님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믿으시면 아멘. 참 가사가 진솔하면서도 솔직하면서도 사랑에 빠진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좋고 싫어하심이 나의 좋고 싫어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이 발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머는 곳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거기 머물고 싶은 거죠. 왜 떨어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교회가 좋으면 떨어지고 싶다 떨어지고 싶지 않다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다. 이건 의도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조차 얼굴에 달라지는 표정 하나까지 막 읽으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얼굴에 낯빛에 어떤 작은 기세가 하나 달라지는 것도 감지가 돼요. 정말 그럽니다. 근데 사랑이 무뎌지면 얼굴에 그림자가 있던 얼굴이 뭐 어떤 관심이 없어. 근데 사랑하면 자꾸만 주기 시작해 돼. 제가 이 말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도 3년 만을 같이 단 제자들도 주님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 어둠의 그림자를 못 봤는데 그 여인은 봤어. 많은 사람들이 그날 모여서 잔치를 하면 막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 젖어서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단 한 여인만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 뒤에 감춰진 6일 후에 유월절이 그날 돌아가실 그 고난의 십자가에 대한 중압감으로 그러나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에 갈등하는 예수님의 그림자, 마음의 그림자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요, 이 향유를 부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읽은 겁니다. 마음의 얼굴을 읽은 겁니다. 마음에 담겨진 그림자도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나는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해야겠다. 여기까지 간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주님의 장례식까지 마음이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다 같이 내 장사를, 이 장례식이죠, 장례식을 다 같이 미리 준비하는,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네가 오늘 향유를 부은 것은 선물하는 게 아니지, 내가 죽은 후에, 처참하게 죽은 후에 누군가도 나 거들떠보자는 그 장례식, 그러나 그 장사를 안타깝게 여인은, 한 여인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 준비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딱 정확하게 또 말씀합니다. 누구도 몰랐잖아요.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를 누구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 여인만 보았다는 것.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날 향유를 부었던 사건이 그날의 순간적인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데 더 놀라워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사건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근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이 장사, 이 모든 일이 준비됐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그녀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she has done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준비해와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완료됐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물론이지만 그날 그 예배 당시 뭡니까, 잔치했던 그 제자들,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거기 모여서 하겠다는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자신들은 즐거움의 잔치에 취해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로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고난과 자기 인생의 한과 자기 인생의 기쁨과 자기 인생의 어떤 그것으로 거기에만 빠져서 슬프고, 거기에만 빠져서 흥분되고, 거기에만 빠져서 열분을 토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이 2020년 이 사태를 보고 가슴 아파할 주님의 그 어두운 마음의 그림을 한 번은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요? 기도하면서. 어떻게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요? 성령의 도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와서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있다면 앞으로 해마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신문지상에 더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저렇게들 난리인데, 이 더한 일이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웃자고 한 얘기겠죠. 먼저 가신 분이 부럽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해야 할 삶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남은 세월들은 고통당하라고 준 세월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준 세월이고 만족하라고 준 세월이고 감사하라고 준 세월이에요. 누군가는 살고 싶었던 그 엄청난 하루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때 어떤 어림이 온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가거나 달아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을까 전전전긍하는 데만 마음 쏟을 것이 아니라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비록 멀리 가서 선교사가 못 되고 목사가 되지 않고 어떤 그 일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사,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의 목회자 역할을, 기도의 역할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민이 살필 수 있는 사랑과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얼굴 속에 죽음을 읽어낸, 그래서 죽음을 준비했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영성이 부러운 것을 떠나서 내게 부끄러움을 주는 것을 떠나서 내 것이 되겠다고 도전받을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목회자가 있어요. 에이든 토저.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에이든 토저가 Worship and Entertainment, 예배냐 쇼냐 하는 책을 썼는데 참 많은 목회자들이 읽었던 책들이고 성도들이 읽었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독교 진리에다가 물을 너무 많이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죽일 수 없고, 주여, 그것이 약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질적인 복음에다가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주의 뜻이라고 너무나 많은 물을 타서 이게 독이 됐다 하더라도 누굴 죽일 수 없고 약이라 하더라도 고칠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심령이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서는 안 된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제대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 갖고 살아야겠다. 야, 300데나리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여기 주님에게 허비하느냐고 말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뇌가릴 때도 아니다. 이제는 도망갈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때다. 앞으로 나아갈 때다. 천국을 향해 좀 더 나아갈 때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어떠하기를 원하는지, 어떠할 것인지를 한번 거기부터 오늘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다하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란 말을 우리가 늘 뇌가렸지만 구호에 외쳐듣고 말았습니다. 슬로건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행함과 삶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가 무엇인지를 쏟아놓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열정과 그 마음과 그 느낌 그대로를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 힘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힘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힘 받아서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행하시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 이 사랑이 구호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는 진정한 예수님의 깃발 되게 하옵소서. 흔들 수 있는 깃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드려봅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다 같이 더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여, 예수님이 우리에겐 새 언약이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신 일, 행하실 일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에게 쏟아놓은 그 살아있는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도 또한 나에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내가 했듯이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런 용기와 결단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함께 드리는 이 모든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힘있게 걸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남 성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